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광양에서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하죠. 이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 이후 7년 5개월 말인데, 한국노총의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최근 있었던 한국노총 간부 강경 진압 과정의 항의의 성격으로 광양에서 열었습니다. 경찰 진압 방식에 대해서 강력 투쟁을 선언했어요. 그동안 경사노위는 주 52시간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과로사 방지법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왔습니다. 이번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주 62시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등 다양한 노동계 현안도 물꼬가 막혀버렸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번 정부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터라 봉합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의 특산품이죠. 매실이 최근 수확기를 맞았는데 한창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뭐 매실 농가들도 참 많아요. 순천도 그렇고. 근데 광양 지역 올해 매실 수확량이 작황 부진 때문에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매실 수확기를 맞아 매실의 주산지인 광양 매실이 한창 출하되고 있는데요. 광양 매실 수확량이 전년에 이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와 매실 주산지인 광양의 다합 농협 등에 따르면 이 광양 지역의 매실 수확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역시 냉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20에서 30%가량 감소했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매실 작황이 부진할 경우 이 생산 농가들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실 재배 농가들은 광양 매실의 수확량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 냉해 등 급변한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매화나무가 이 봄꽃 중 가장 먼저 개화를 하기 때문에 최근 기후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에서는 매실 냉해 피해가 가장 큰 다면 지역의 경우 이 농가 대부분이 냉해 피해에 취약한 백가합 품종이라는 매실 종을 재배 중이어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양 지역 매실 재배 농가의 40% 이상이 백가하라는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 다면의 경우 재배 농가의 80% 이상이 백가라는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배 중인 매실나무 특정 품종이 냉해에 특히 취약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갱신도 고려해볼 만하겠습니다. 네, 광양시 다면 매실 재배 농가에서는 이 백가하 매실 품종이 지금까지 다면을 매실의 고장으로 만든 품종으로 과실 크기가 크고 이 과육이 좋아 매실 중에서도 최상급 품질로 여겨지고 있고 특히 개화 시기가 빨라 이 광양시 매화 축제를 전국에서 가장 이른 봄꽃 축제로 만든 1등 공신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빠른 개화 시기로 인해 최근 냉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 매화꽃 수정을 도와주는 이 벌의 개체수 감소 등도 수확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매실 재배 농가에서는 일시적인 피해가 아니라 이 봄철 이상 저온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경우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품종 개량이나 재배 방법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역 일부 농가에서는 봄철 냉해 피해는 있었지만 냉해로 착과율은 낮아졌지만 이 매실 한 개당 중량이 커진 만큼 전체적으로 예상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는 매실 수확기가 지나봐야 최종적으로 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뭐 매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매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 전반에 대해서 최근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광양시는 어떤 대책 내고 있습니까?
네, 진행자님 언급대로 이 광양시 대표 특산품인 매실의 작황이 해를 이어가며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산물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매실 주산지인 광양시의 3월 평균 기온이 올해 11.8도로 높았는데 이 같은 통계는 2011년 7.1도에 비어 무려 4.7도나 높아진 것으로 관측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실의 전체적인 개화 시기가 빨라졌고 이 빨라진 시기에서 갑자기 봄철 꽃샘 추위가 왔을 경우 이 악경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매실 작황 부진과 관련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착과 이상 현상이 발생했고 벚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이 매화꽃의 수정 매개체인 이 벌이 이 분산된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의 아열대 작물의 시험 재배에 나서고 있고 특히 봄철 이 냉해 피해에 집중되고 있는 매실 품종인 백과 이외의 대체 품종 전환이나 장기적으로 매실의 타 작목 전환 등 다양한 재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 온실 재배 방식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남해안 지역에서 아열대 과일 생산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이 기후변화 현실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도를 중심으로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주도할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논의가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네요. 네, 최근 국회에서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 권역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여수가 지역구인 김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전남권 지역 국회의원들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이나 신해양, 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과 관련한 법안은 순천시가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도 대표 발의했는데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도 있습니다. 이 법률안 제목이나 내용은 좀씩 다르지만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대표 또는 공동 발의로 전라남 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보면 남해안권 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을 이 남해안 전체 권역을 커버하는 국가조직으로 새로 신설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네, 지자체 관할의 자유구역청보다 상위에 있는 정부조직을 새로 신설하자 이런 법안 같습니다. 법안 발의와는 별개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혜재 소병철 의원은 이 해당 법안들이 제정이 되고 이 정부가 남해안 종합개발청 직제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남해안권의 광역 관광 개발이나 이 단위 시설 설치, 또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신산업 육성, 또 재원의 조달 방안 등 이 종합 개발 계획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혜재 의원, 소병철 의원은 지난 3월 남해안권개발 및 발전특별법안 제정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는데요.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남해안종합개발청과 대통령 직속 남해안종합개발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을 통해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건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남해안 권역의 체계적인 종합개발을 위해 국가의 중심이 되고 지방이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역 정치권의 입장은 하나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고 법에 따라서 정부가 남해안 종합개발청이라는 직제를 출범하기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시간 단축시키는 게 지역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늘 잘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하고 보내셨어요? 뭐 현충일 휴일도 있었고 뭐 물론 어제 쉬는 제... 날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쉬셨어요 좀? 순국 선열의 뜻을 기르셨나요? 예. 그리고 뭐 묵념도 하고 뭐 본의가 아니게 뭐 저 야구장에서 묵념을 하게 됐습니다만. 아, 야구장을 가셨어요? 예, 아들 데리고 좀 나들이도 좀 다녀오고. 광주 그렇죠. 챔피언스필드 가셨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졌지 않나요? 기아 타이거즈가? 예, 뭐 늘 지기 때문에 별 어떤 감정은 없습니다. 당연히 기아를 응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네. 광주로 갔으니까. 아니시군요. 아니에요. 어제 2대 1 한 점 차로 네, 잘 던지고 뭐 졌다는 기사를 또 본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네. 승리 요정이 되지 못하고 또 돌아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잘 던졌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과정은 과정일 뿐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재밌었어요. 순간순간 좀 기회들이 있긴 했었는데 물론 그게 어떤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재밌는 순간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좀. 그 논평하시는 걸 보니까 야구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야구 몇 명이 하는 거죠? 네, 잘 몰라요. 공부할 때는 학생 때는 정말 많이 야구장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또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과 함께 간다는 그거 자체가 좀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군요. 처음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아들 데리고 함께 처음 갔죠. 좋아하던가요 아들은? 집에 가자고 한 5회부터 네, 어르고 달래느라 네. 뭐 그런 재미도 함께 그래도 모든 걸 보고 네. 왔다는 거에 큰 의미를 그러네요. 네. 네. 참 재밌네요. 예. 네. 자, 화제의 판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판결도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그 지난 3월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일부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것이 7년 만에 결론이 났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이제 그 사건은 확정이 됐었는데, 자 이제. 이 사건은 아들이 세월호로 사망한지를 7년 동안 몰랐던 이제 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알게 된 날로부터 이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우선은 1심에서 이제 이게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 우선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부터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1심에서는 이제 우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또한 그 이 친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도 지났다라고 해서 완전히 패소를 했었는데 최근에 2심에서는 완전히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소멸 시효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왜냐면 이 친모의 경우에 는 이혼 후에 이제 아이와 특별한 교류가 없이 쭉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아이가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을 했고 이 아이를 맡아 키웠던 친부가 전 부인에게 알리지 않은 거죠. 특별히 뭐 연락이 없었으니까 아마 뭐 이런 사망 사실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엄마가 2021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를 제기해서 그때 시점으로 인정이 되면 3년 안에 제기한 게 맞으니까 이제 2심에서는 시효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거죠.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 규정은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런 그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 친모의 경우에는 7년 뒤에 알았잖아요. 근데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니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라고 항소심이 결론을 내린 것이고 이제 물론 이 기사를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아들이 사망했다는 걸 몰랐을 정도로 교류가 없는 엄마가 이 손해배상금을 받아가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어떤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제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일단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이 내용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배상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 전해 주셨을 텐데 아니 그러면 그 친부에게는 뭐 아무런 말을 안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부에게요?
친부. 네네. 친부는 부상을 받았고. 아 받았고. 예, 배드 친부 받았겠죠. 이제 이거 이제 조사위원회가 친모가 수령을 안 해간 걸 확인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전화를 한 거죠. 2021년에서야. 네네. 그때서야 우리 아이가 단원고를 다녔었냐, 세월호로 우리 아이가 죽은 거냐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네. 그 과거부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친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교류가 뭐.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7년 동안 교류가 없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법적으로. 짚어볼 네. 것까지는 아닌데 네, 친부의 역할에 대해서 아,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이야기를 안 해줬어? 라는 또 이야기를 그렇죠. 그게 좀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쉽다라고 정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친부가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걸 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네.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만약에 이 어머니가 경제적인 그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를 안 했다. 아버지가 전적으로 그런 걸 다 책임졌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받아간 건 도의적으로 이제 이 어머니가 뭐 아기를 생사도 모를 정도로 교류도 없다가 4억 판결 났거든요. 4억이나 받아간다는 참. 게 그거에만 좀 약간 초점이 맞춰졌는데 사실 그 사정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빠가 못 보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건 모르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 엄마가 뭐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과는 좀 별개로 이제 시효에 대해서 1심, 2심이 다르게 판단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초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2심 종결이 된 거니까 네. 네, 관련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거부를 했어요. 검찰 수사를 받게 생겼는데 뭐 늑대 피하려다가 이거 호랑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군요. 어쨌든 뭐 잘못한 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른바 이 부모 찬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아이고 우리 딸 왔냐?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거야? 아빠 고3이 공부하다 늦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마. 성현석 저 직업만 알마하고 까칠하구만. 요즘 성적 등급은 어떻게 나오냐? 아 아빠 집에 오면 성적 얘기 좀 안 할 수 없어? 나도 진짜 성적 때문에 열받는다고. 이 녀석아 내가 네 성적이 어떤지 알아야 도움을 줄 거 아니냐. 이 명색이 교수식이나 돼서 자식 농자도 못 졌다 이 소리 나오면 되겠어? 아니 뭐 아빠가 교수면 교수지 뭐 나 대학 가는 거랑 뭐 상관 있어? 아니 뭔 상관이긴 다 상관이 있지. 너 우리 학교 법학과 지원할 거지? 법학과는 무슨 성적이 안 된다고요. 대학도 못 가게 생겼어. 요즘 학생이 부족해서 아니 대학마다 난리라는데 아니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믿어. 그렇게 죽상하고 있지 말고 좀 쉬라고 쉬어. 아 여보세요? 아이고 김 교수. 아니 내년에 우리 딸이 대학 들어가는데 김 교수 밑에서 배우고 싶다나 그러나. 그래. 아이 그때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다니까. 아이 아무튼 잘 좀 부탁해. 아이 내년에 자네 아들도 대학 들어가지. 아이 언제라도 연락 주라고. 아 그래. 언제 한번 볼이라 한번 치러 가세요. 아유 두 분의 그 연기의 촘촘함이 네. 보통이 아닙니다. 10대 목소리 같지 않지 않았죠? 요즘 그래도 성숙한 10대도 많으니까요. 10대도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야, 이건 거의 뭐 자녀 입학 품앗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는 안 되는데. 아빠 찬스에 대한 이야기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뉴스 한 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모 찬스 앞에서 들으셨던 꽁트는 아버지가 이제 대학 교수이신가 봐요. 법학과 교수인 것 같은데 고3 딸의 성적이 시원치 않으니까 본인이 아는 김 교수에게 전화를 하면서 너의 아들도 내년에 대학 들어가지 않냐. 언제 한번 골프나 치러 가자. 이렇게 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입시와 취업, 병역 이걸 뭐 3대 영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이 부모 찬스는 여기 다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린 요즘 많이 뭐 얘기하는데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이게 그냥 임금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진 건데 사실 뭐 요즘 취업도 어렵고 그 취업이 어려우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누군가는 부모를 잘 만나서 입시든 취업이든 뭐 병역까지도
너무나 혜택을 받는다.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또 최근에 또 뭐 선관위의 또 간부들이 뭐 또 자녀를 특혜 채용을 했다. 뭐 승진할 때도 또 뭔가 또 특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의혹까지 해가지고 네,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갈수록 입시라든지 취업 이런 문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힘든 상황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인식들이 좀 팽배해져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할 때마다 더 공분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한통속 아니냐, 나 빼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히 역린을 건드렸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 것이겠죠. 네. 이번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내용을 보니까 그냥 뭐 본인이 근무했던 데에서 자녀가 그대로 뭐 일을 하고 이건 뭐 전국 지역을 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이제 워낙 이슈가 되고 또 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면 좀 더 공정한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선거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워낙 이제 말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5월 31일에 자체 감사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뭐 5급 이상의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경력 채용 어떤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원래 이제 이 검사를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밝혀진 6명 이외에 또 4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다. 맞아요. 그런데 이른바 아빠 찬스 정황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밝힌 상황이죠.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이제 앞서 전해드렸는데 네. 법적 절차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부하면 땡입니까? 그럼 절차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두고 지금 팽배하게 지금 완전히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이게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 조항을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은 이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라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에.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 그래서 헌법기관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으로 따지면은 선관위 입장이죠.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헌법기관인데 헌법에도 보면 헌법기관을 감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감사원은 또 감사원법을 들먹이고 있어요. 네. 보면. 그 24조 3항에 직무 감찰의 제외 대상이 또 열거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감사원법에 그 감사를 못 하는 그 예외 대상이 있는데 너희 선관위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선관위는 헌법을 들먹이면서 이제 감찰 범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시적으로 이것을 두고 뭐 어느 쪽 말이 옳다 이렇게 좀 이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이 감사원법에는 그런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그 방해하거나 감사를 거부하거나 했을 때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안 받으려다가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사실 그래서 뭐 저기 선관위는 뭐 6월 5일에 감사원의 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렇게 회의까지 했다라는 보도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추가 설명 좀 감사원이 고발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서울시 특별시의회 의원인 이종배 의원이 6월 4일에 이제 지금은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방금 말씀드린 그 감사원법 위반 이런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이에요. 예. 늑대 피하려다가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 만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앞에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면은 어떤 걸 그럼 다투게 되는 거예요? 감사원법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우선이냐 이걸 싸우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사실 사건이 그렇게 수가 많지 않을 정도로 거의 좀 흔하게 접하진 않는데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한번. 근데 이제는 이 권한쟁의 심판의 의미를 좀 더 아셔야 되는 게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국가기관과 지방
단체 상호 간에 뭔가 이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국민들의 오히려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우리의 권한의 범위를 정해줘라.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만약에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 간다면 지금 감사원의 주장과 선관위의 주장. 선관위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하면 너희는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어디까지 또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아마 다투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얘기하는 쪽은 선관위죠. 우리는 그동안 선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선관위를 이제 이렇게 뭐 조사하거나 이렇게 한 그런 선례도 없는데 그냥 조사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바로 응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원법의 조항이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관위 측에서는 그래서 선관위 측에서는 또 이제 감사원의 감찰이 우리의 권한을 침해한다. 뭐 이렇게 권한쟁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여지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만 안 받겠다고 할 뿐이지 경찰 조사도 받겠다, 뭐 국정 조사도 받겠다, 뭐 모든 뭐 어떤 그런 조사는 다 하겠는데 감사원 것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어쨌든 현행 법 체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간다고 해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는 그 부모 찬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진위가 어떻든 간에 지난 정권 뭐 조국 전 장관에서 또 이게 갑자기 또 커졌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는 정권과 무관하게 저희가 자주 보고 있어요. 네. 자격이 안 되거나 결함이 있는 자녀를 부모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업 입학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됩니까? 우선 이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조국 교수의 아들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픈북 네. 사건, 오픈북 시험인데 부모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해서 그 대학교, 뭐 미국 대학교인데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 뭐라는 혐의로 뭐 그렇게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의 부정한 채용을 뭐 청탁을 했다.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뭐 학사 비리 사건,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는 주로 뭐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불법 파업이다, 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나 쓰이던 업무 방해죄가 이제는 뭐 사회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공정성이 훼손되는 이런 사건들에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또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사건 중에 그 숙명여자 고등학교 쌍둥이 그 사건 있잖아요. 네, 뭐 네, 시험지 네. 유출. 그러네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아버지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죠. 대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딸들도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딸들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에 아직 사건이 이제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업무방해라는 그 말을 좀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업무라는 거는 대학에서는 공정하게 이렇게 입시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입시를 방해하는 행위에 뇌물을 주고받는다거나 하면 또 그건 별도로 또 뇌물죄나 이런 게 부응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처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뇌물죄는 뭐 이제 그 후의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이건 말고 업무방해죄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업무방해죄의 내용을 보면은 그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위계나 위력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위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뭐 허위의 뭐 인턴 뭐 증명서. 근무 증명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같이 뭐 저기 시험지를 뭐 유출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말할 수가 있겠고, 위력은 이제
굳이 법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용의 모든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아까 우리 뭐 꽁트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적 지위, 뭐 나도 대학 교수고 네 아들도 곧 대학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전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말미에 이야기하셨던 만약에 그 상대 김 교수가 위력을 느끼지 않고 기분이 좋게 느꼈다면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아, 기분이 좋게 느꼈다면 그것도 이거는 그래, 오 좋아, 같이 한번 가보자고 뭐 이렇게 느끼면 위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하면서. 그 외부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위력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 뭐 완전 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의 어떤 공정한 입시라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이 위계든 위력이든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는 행위를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실은 업무방해죄는 그 업무가 방해됐다라는 결과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 방해를 받을 만한 위험만 존재하기만 해도 바로 기소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꽁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진짜 실행에 옮겨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겠죠. 이번에 성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여당의 국민의힘은 공정채용법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좀 살펴보셨습니까? 우선 지금 현행에 어떤 법이 있냐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채용 절차법이 있어요. 네. 그냥 이제 이거는 줄여서 절차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벌칙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대부분 과태료 규정인데,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리고 뭐 만약에 이렇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사람의 뭐 입학이나 어떤 취업을 취소하는 거 이런 규정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더 강화하자, 형사 처벌을 더 강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연말부터 이른바 공정채용법이라는 가칭으로 이거를 만들겠다, 뭐 개정을 하겠다, 계속 이 채용 절차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면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공정 이제 뭐 이른바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이런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그러니까 기업 자체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뭐 당연히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도 당연히 형사 처벌하겠지만 그렇게 한 기업도 형사 처벌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불공정 채용 사례다, 이걸 좀 법으로 규정해 주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어떤 처벌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 그리고 뭐 심지어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것 같은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다 금지시키고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 규정까지 마련하겠다. 뭐 이런 지금 이제 골자한 이런 걸 주요 골자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뭐 입학 혹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뭐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제가 느끼는 심각성은 누군가의 입학과 입사를 막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이 부정하게 합격하면 한 명은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불공정하게 내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러게요. 사회적으로 뭐 이게 잘못됐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겁니다. 예. 이 변호사님, 이거 만약에 공정채용법 요거 시행되면 조금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기존의 그 채용 절차법에 보면은 제4조에 의해 채용 강요 등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부정한 청탁, 뭐 압력 강요하면은 안 된다고 돼 있지만 벌칙이 없었어요. 그냥 과태료. 그래서 뭐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벌이 자체가 뭐 아주 낮았던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률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그런 걸 안 하느냐. 이제 그거는 좀 회의적인 건 있었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러한 직접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한 부모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러한 어떤 입시 비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까지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이렇게 이제 뭐 부모는 그럼 처벌받고 뭐 이제 채용은 그대로 뭐 유지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또 공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취소할 수 있게 유죄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근거까지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제
실제로 이것이 실효성을 갖느냐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송 변호사님? 뭘 좀 더 추가하면은 이런 사태를 좀 줄일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불공정 입시냐, 불공정 채용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어겼을 때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그 잘못된 불공정한 결과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한다면 당연히 이제 법을 만드는 게 무조건 뭐 만능은 아니고 뭐 만능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규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고 아까도 지금 현행 또 법률이 있습니다. 채용 절차법이라고. 근데 그 어떻게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은 있는데 벌칙은 전혀 없고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또 뭐가 문제냐면 과태료를 부과하긴 하되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안 내도 된다 이런 조항이 단서가 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어차피 지금 이런 법이 없으면 결국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이런 걸로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채용절차법에서는 과태료밖에 없는데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과태료 낼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 그리고 불공정한 절차를 시정하는 그 사후적인 조치까지 규정이 된다라면 당연히 어떤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는 뭐 자녀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부모 찬스로 어떤 아이가 혜택을 입어서 사회에 산다면 자립심은 저는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그렇겠죠. 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이게 과연 찬스인지 아니면 역풍인지는 또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이번 주 마무리를 해보죠.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칭찬 주인공 6월의 첫 주인공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 칭찬은요. 여수시 칭찬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네. 얼마 전 여수시 칭찬 홈페이지에 칭찬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글을 보면요. 제가 사는 곳은 빈터가 군데군데 있는 주택가입니다. 쓰레기 배출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공터 모서리마다 쓰레기 더미가 쌓였다가 새벽에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시고 정리하시는 남자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조금 특이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했었고요. 저도 밖에서 일을 하는지라 매일같이 열심히 청소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만 모르고 동네 분들이 다 아시더군요. 그분은 매일 수시로 집게를 들고 다니시면서 주변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십니다. 주변 구석구석 곳곳을 다니면서 청소하시니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분께 저희 동네 분들이 모두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께서 저희 동네에 계신다는 걸 자랑하고 칭찬도 하고 싶네요. 인성이 표창감입니다. 라고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 네. 것 같아요. 예. 이런 칭찬의 주인공들 알고 계시면은 저희 라디오 전망대로 얼마든지 제보를 좀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적극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의 칭찬 주인공을 직접 또 찾아가 보셨다고요? 네. 칭찬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사연이 있는 지역을 가봤는데요. 네. 이 동네에서는요. 청소 대장으로 불렸습니다. 글쓴이가 아니더라도요. 주인공의 칭찬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동네 청소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나무 있는 집 아저씨요. 그 집 아저씨. 이렇게 쓰레기 막 낮에 자고 있으면 한 틀어 정리하고 저 너질러지는 거 나무 잎사귀도 자르고 막 이런 데 풀도 있으면 메고 굴대 저 아저씨가. 오래됐어요. 저 아저씨가. 저런 사람 드무라. 근데 저기다가 자꾸 갖다가 버린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쓰레기장을 저기다가 다 해. 그러니까 우리 밭이 엉망이 엉망. 쓰레기로 갖다가 해주면 쓰레기도 다 주얼리주고 다 거세 효금 굴더라고 저 아저씨가. 저 깨끗이 하고 댕기도 또 청소할 때는 또 딱 효능 있고 청소 딱 하고 그래. 저까지 댕기면 들어온 다 전부 청소 뭐 막 나무 예, 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또 풀 같은 것도 다 하고 이런데요. 풀도 다 죽이고 다 저기 깨끗이 정리해놨잖아요. 다시 아쉬운단 게. 네. 오늘 주인공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사연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사연 주인공은요. 제가 이 사연 들고 찾아갔을 때 자신이 한 일이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면서 소개하는 것을 극구
극구 반대하셨어요. 네. 네, 그런 반대에도 저희가 소개한 이유는요.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예. 주인공은 이런 일이 칭찬받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나 혼자만이라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뭐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을 솔솔수부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희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걸 어디로 올렸는지 모르니까 처음 들으셨죠 지금요? 아, 처음 보고 내가 이거 어느 분이 뭐 올려줬는지 모르겠고 잘 봐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칭찬받을 일은 아니야. 아 이게 나 깜짝 놀랐어요. 뭐 MBC에서 왜 나오셨나 했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주위에 깨끗이 살자는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청소도 하고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 다 같이 사는 동네니까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살자 해가지고 뭐 나만 뭐 청소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내가 뭐 전부 다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요 사무실 주변 이렇게 청소하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니까 원래 내 성격이 좀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쓰레기도 좀 줍고 담배꽁초 치우고 뭐 버리고 하다 거의 매일 청소는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내가 집이 여기 아니니까 하는데 그것이 뭐 크게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뭐 그건 당연히 뭐 자기가 사는 앞에 주위를 청소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렇게 칭찬글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주위에 깨끗이 살자는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청소도 하고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 삼아 그냥 깨끗하게 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고 활동도 하기 위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앉아있느니 활동을 하면서 허대 그냥 뭐 시간 보내는 것보다 주위에 청소 깨끗이 하고 삶이 좋잖아요. 그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의식이 던져 넘어가요. 그래서 속으로 내도 욕도 많이 해요. 담배 피고 그냥 틱 던지고 가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하다못해 자기 집 앞에도 빗자루질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나도 직장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하면서 TPM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런 다섯 가지 용어가 있어요. 뭐 직장 다니면서 내가 또 교육도 받아봤고 그걸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람처럼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 사무실 앞에만큼은 깨끗이 하자 해서 평일에는 매일같이 청소나 해요. 서로 조금만 신경 써서 깨끗이 살자 해가지고 주의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담배 같으면 피면은 그 담배 꽁초를 통을 갖다 놓고 보고 나중에 가서 비우면 되는데 빈 터 있는 데 갖다 보면 이 담배 꽁초가 더 좋아하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아주 평시 주위에 깨끗하게 사는 거지. 특별한 건 없어요. 이 고전 이야기 중에요. 사망을 지나던 나그네가 지쳐 쓰러지던 자신에게 과일과 그늘을 준 나무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이 나무에 과일이 더 맛있어지거나 그늘이 더 커지기보다는 이런 좋은 나무의 씨가 퍼져서 더 많이 늘어나서 훌륭한 나무로 자라길 바란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네. 이렇듯 사연의 주인공처럼요. 주변을 살피는 이웃이 우리 주위에도 더 많이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사실 뭐 칭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점점 좀 인색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 칭찬이 뭐 대단하고 거창 한 것은 아니고 뭐 크게 많이 누굴 돕는다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칭찬해 주세요 통해서 많은 분들도 칭찬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함께 생각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봉사와도 나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칭찬해 주세요.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어요. 김광석의 너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조각꾼과 빛나는 변
Thank you.